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유튜브에서 평창 유감이란 노래 부른 사람은 벌레소년이란 사람이 불렀는데 힙합조의 랩입니다. 랩. 이 노래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진영 인사들 식사자리에 갔더니 이 노래에 대해서 생각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욕설이 너무 많다. 또 한쪽은 시원하더라.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목소리가 빨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프린트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 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가사도 많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화가 난 이른바 20대, 30대의 분노, 왜 화가 났느냐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내용이 이 가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대, 30대가 태극기가 평창 개회식에서 내려지는 날에 맞춰가지고 태극기를 들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이 평창 유감이 번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물론 욕설은 빼겠습니다. 20대, 30대가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상당히 노래가 깁니다. 1절도 1절, 2절, 3절, 후렴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들으려면 아마 한 10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엔 평화올림픽 금세거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올리기, 메달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 닥치고 내 말에 복종.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 늘린다던 일자리는 더 주어, 북한 사람들한테 퍼주기는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 세계가 비웃는 평양올림픽 난 싫어. 중간에 또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이 운동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해. 후렴은 이렇습니다. 평양올림픽 됐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맵니까? 평양올림픽 싫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이 말이 좀 귀에 맴돕니다. 지 맘대로 다닐 팀 광요, 과정의 눈물과 땀은 그 내 알바는 아니오. 알바 자리 주러 가도 내 자식은 귀걸이 이력서 합격했으니 이거야말로 남아도는 장사가 아니오.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올림픽 선수까지 맘대로 정할 수 있구나. 능력 따윈 중요하지 않아. 흘린 땀보단 북한 출신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 희생양, 자사고 외고 사시 폐지의 희생양, 더 이상 사다리 없어도 잘 사는 양. 근데 올림픽도 낙하산이 되냐? 무슨 개최국이 국기를 쓸지 말지를 북한 눈치를 보면서 결정해. 이게 다 평화를 위한 거라고? 우린 그딴 평화 원한 적 없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무슨 개최국이 국기를 쓸지 말지를 북한 눈치를 보면서 결정해. 이런 대목에 아마 자유진영 사람들이 시원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기 태웠다고 뭐뭐, 김정은 면상 태웠다고 뭐뭐, 아예 침략해달라고 빌어라. 북한 운동권들이 얼마나 북한 자행하는지 알려준 사례. 우리 국민의 땀보다 북한 선수가 더 중요해.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이것도 핵심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그런 식의 굴욕이 평화냐? 이거는 문재인 특보에게 보내는 말같이 느껴집니다. 굴욕이 평화냐? 굴욕이 평화냐? 평화 하는데 지금 좌익 운동권 출신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 개념이 어떻냐?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테러를 하고 핵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평화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평화입니다. 김정은의 평화예요. 공동묘지의 평화인데 공동묘지의 평화는 누구의 평화냐? 김정은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이렇게 불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죽인 북한 뭐뭐더라. 과연 평화라는 뜻을 알 거라 생각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맵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요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올림픽 선수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구나. 흘린 땀보단 북한 출신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구나. 이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정정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투명한 것이죠. 금수저를 싫어하고 김정은처럼 핵수저를 가진 자를 더 경멸하는 것이 2030 세대인데 이 2030 세대의 자존심, 열망을 상징적으로 부숴버린 것이 태극기를 내리고 여자 아이스 하키 팀에 북한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선수들을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도 없는 단일팀을 만들어가지고 코리아라는 국호를 빼고 시위로 시작되는 이상한 국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태극기를 내렸습니다. 국기, 그 다음에 국호, 국호를 이상한 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 국호, 생일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상징, 국기, 생일, 국호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과정에서 2030 세대, 젊은 세대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것이 이런 노래를 통해서 거칠게 표현되고 있는 게 2018년 1월 30일의 대한민국의 한 단면입니다. 감사합니다.